제도만 보고 70번 교육제도만 보고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입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 받아야 되고 대표자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을 할 개인 개업 공인회사가 되려는 공인중개사 받아야 되고요. 또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만약에 폐업하고 1년 넘었거나 소속공인회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넘었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되죠. 그래서 70번에는 전부 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1번 소속공인회사, 2번 임원, 3번 사원, 디귿 사원, 그 다음에 리얼의 책임자, 그 다음에 미엄에 1년 넘었으면 받아야 되죠. 1년 넘었잖아요 지금. 그 다 받아야 된다고. 답 5번입니다. 그럼 이게 엄밀하게 해석하면 지금 뭐 누가 인터넷에 질문을 하던데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회사와 소속공인회사만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잖아요. 그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회사는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회사로 포함된다라고 용어정의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0번에 답 5번이고요. 73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현행법상 교육제도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등이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아니지만 매수신청대리 예규규칙에 의하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도 있습니다. 2번 법령상 규정된 모든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미 개업공개사 등이 된 자는 기득권이 있으므로 여러 어떤 교육도 받을 의무가 없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3번 틀렸네요.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4번 시도의사의 경우 법령상 모든 교육과정에 실시관청이 포함되며 업무위탁도 가능하다. 예, 시도지사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상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매수신청대리 예규규칙이에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죠. 그건 시도의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교육이니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제외되거든요. 맞아요. 연수교육도 시도의사, 실무교육도 시도의사,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죠.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으니까 시도의사는 다 들어가네요. 맞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교육과정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교육제도가 전면 개정되어 출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개정된 거 하나 제가 내드렸잖아요. 오늘 내드린 문제도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교육제도 한 개 반드시 나옵니다. 다섯 개 교육제도 중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77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교육제도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맞습니다. 2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죠.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며칠 전까지 통지해요? 통지 안 하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는데 실무교육은 통지도 안 해주고 어디서 하는지도 안 알려줘요. 받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처벌규정 있어요 없어요? 실무교육 없고 처벌받는 거는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죠. 교육 안 받으면. 그 대신에 실무교육은 처벌은 안 받는데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니까 쟤도 찾아서 알아서 받아야 돼요. 혹시 다음에 저를 만나고 싶으면 제가 실무교육 지금 동국대학교 뭐 제가 하는데 건국대학교 몇 군데 대전의 모건대학교도 제 모교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라던데 이까 좀 차비가 드도록 하고 하루 교육 2시간 하러 왔는데 차비가 드들어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중하게 사행했는데 교수님이 그딴 식으로 한번 두고 보자 이래도 계속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바꿨어요. 왜냐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뭐 시킨 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77번에 3번이 틀렸고요.
4번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관계사 및 소속관계사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맞죠? 지금 이게 교육제도가 괜찮은 게 이제 연수교육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앞으로 연수교육은 계속 인원이 있겠죠. 거의 지금 8만 9천 명의 개업관계사가 있으니까 그게 소속관계사까지 합합버리면 거의 10만 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교육을 아마 앞으로는 해야 될 거예요. 그 연수교육은 주로 뭘 하냐면 개정된 법령 많이 해줘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근데 교육해보면 더 잘 알고 있어요. 중개업을 하면 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경각심은 불러일으켜줘야 돼. 이런 거 하면 중개 사고 난 거 사례 뭐 이렇게 해가 사고 났다 소송한다 이런 거 말 알려줘야 되거든요. 5번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전부 다 1년입니다. 맞습니다. 직무교육이든 연수교육이든 연수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실무교육 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지금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듣기 싫으면 그냥 틀어놓고 다 로그인만 해놓고 틀어놓고 나중에 종료 버튼만 누르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직무교육. 그러니까 받아라 하라고요. 그 직원을 고용하면. 그거 들어봐야 무서운 소리 한다고 잘못하면 막 처벌받는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보조원도 사장이 맨날 말하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한테 교육받으면 교육 효과가 좀 있다고요. 교육시켜야 돼요. 77번의 답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지도 다음 주 휴가죠. 휴가 끝나고 한 60페이지 정도 거의 한 300페이지까지 예습해 오세요. 300페이지까지 너무 많으면 좀 작게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검사도 안 해요. 지금 점수 공개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오라고 300페이지까지 빨리 진도 끝나면 또 제가 모의고사 40문제 내드려서 풀면 되거든요. 책에 있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23페이지부터 하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1번 같이 지문 짧은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딱 답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하고 공개사인 개업공개사 차이점이 아닌 것인데, 1번, 겸업 업무는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죠. 법 14조에 보면 겸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이삿짐 센터 알선이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라든지, 주택 상가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분사무소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2억 원, 개인은 1억 원이죠. 인장 등록 방법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돼요.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 돼요. 찍는데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을 찍으면 되죠. 개인의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된다고요.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죠. 처음에 인장 등록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고요. 5번이 답입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똑같아요. 개업공인계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죠. 개업공인계사라고 쓰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그 아까 시프트 들어가는 거 9천만 원짜리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중개업자들 이렇게 하면 부정적 용어로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들은 중개업자, 업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청부사례업자인지 헷갈려요. 업자라고 하면. 1번에 5번이고 2번은 옳지 못한 것은 법인의 등록기준 시행령 13조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기준 5가지 해보면 4번은 안 나와있죠. 4번은 안 나와있다고요. 4번 보정 설정은 미리 못한다고요. 2억을 해놓으니까 2억 맞는데 이게 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 생각하면. 근데
등록 요건은 아니라고요. 보험 설정 안 해도 등록은 해준다고요. 등록 통지서 받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답이 4번이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보증 설정해야 되죠? 오늘 문제가 쉬운데 학생 다 맞았네. 그 여기까지 전부 다. 앞에만 다 맞았다고? 뒤에는 못 풀었잖아. 앞에 다 맞은 것만 해도 일곱 문제 다 맞은 것만 해도 대단해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지금 점수를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공개하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점수도 잘 나오는데 아마 가슴 아픈 사람도 많을 거예요. 공개를 못해서. 저는 별로 가슴 안 아파요. 뭐. 2번에 4번이고요. 3번 매수신 이건 3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매수신청들이 행정처분은 아직 출제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단 제가 매수신청대리만 폐업을 하거나 매수신청대리만 휴업할 수 없다고 했죠. 반드시 할 때도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돼요.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신청대리 업무만 할 수도 없고 그만둘 때도 같이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되고요. 중개사무소를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죠. 등록취소당하거나 절대적 업무정지 당하는 길만 있지 스스로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는 없다고요. 매수신청대리만. 그만두더라도 중개업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뭘 폐업해야 된다고 중개업을 폐업해야 돼요. 중개업 폐업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 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냐 하니까 네가 그럼 헌법소원 내라며 이렇게 하더라고. 법원 행정처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놓고 말도 안 되죠. 논리적으로 보면 스스로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현행법령상은 스스로 매수신청대리만 휴업할 수는 없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휴업 신고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4번 오늘 교과서에도 있었네요.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당물개그 인권조 화약 9가지죠? 아닌 것 답 3번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보조원에게 또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보조원에게도 적용된다 하면 이게 개업공개사 등 다섯 가지 있었죠. 근데 답은 3번이잖아요. 품위유지 공정중개 신성실 인장등록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법 29조 1항에 있습니다. 다만 서명 및 날인도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소속공개사는 당의 물을 수행한 경우는 해야 되고 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서명 및 날인. 그래서 5번의 답이 3번입니다. 6번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다만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7일 이내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와 의뢰인의 주소증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7가지 기상태 입건 공거 암기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은 의뢰인이 요청이 있을 때만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면 된다. 요청 없어도 전속중개계약을 했다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했을 때에는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그 외에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만약에 2번에 있는 것처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요청이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은 있다 없다. 구두로 말로만 했다면 전속중개계약을 그래도 효력은 있고 왜냐하면 중개계약은 불효식 낙성계약이니까 효력은 있지만 업무정지라는 행정상 제재는 받는다. 3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되고 3월이라고 해서 틀렸죠.
유효기간이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의뢰인이 결정합니다. 틀렸고 5번은 최고요율이 틀렸습니다. 5번의 최고요율 매도인 갑이라는 매도인이 A라는 개업공개사에게 전속을 의뢰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3억짜리 해볼까요? 3억짜리 주택이면 중개보수가 법정보수가 얼마예요? 3억짜리는 0.4%의 시도조례에 보면 120만원 근데 복비 200 드리겠습니다. 약정을 200 막 이거 팔아만 주시면 200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 100만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약정하는 수도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거래하기 전에 깎아달라는 사람은 별로 못 봤고 거래하고 나면 깎아달라는 사람 봐도 처음에 깎아달라는 사람 못 봤어요. 복비는 2배 곱하기 3배 준다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한 것도 있고 법정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아닌 다른 B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200만 원 주기로 약정돼 있다면 A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얼마 줘야 돼요? 200 줘야 돼요? 120 줘야 돼요? 100만 원 줘야 돼요? 아, 100만 원은 아니고 200 약정했으니까 120 중에서 얼마 줘야 되냐고요. A가 거래 성사시키면 200 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다른 B랑 B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성사됐다고. 그게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지문이. 이런 경우 위약금을 얼마 줘야 되냐고요. 200, 120 중에서 120 주면 되죠. 근데 복비는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100만 원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100만 원 그래도 100만 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다른 비계공개사에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성사돼버렸어요. 그러면 1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위약금 아니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120이 답이면 5번도 맞는 답이잖아요. 그럼 최고 요율이 120만 원이니까 그렇죠. 최고 요율이라는 게 법정 보수잖아요. 초과해서 약정한 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니까 줄 필요 없지만 내리서 약정한 거는 그 약정한 게 우선이라고요. 1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위약금.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최고 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최고 요율 맞죠. 최고 요율이 120만 원이잖아요. 최고 요율이 아니라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중개 보수는 약정을 했다면 약정이 우선하는데 약정을 초과해서 했다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았어요 이 문제? 맞았다고? 맞고 또 왜 대답은 그럼 5번 틀리게 협의인 줄 알았다고? 협의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서식의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요. 법정 최고 한도가 아니라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개 보수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초과해서 약정한 건 초과 무효이니까 필요 없고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120 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법정보수도 120이면 120 위약금 줘야 되겠죠? 최고 요율이 아니라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이에요. 중개보수는 안 받기로 약속할 수도 있잖아요. 안 받는 건 위반이 아니죠. 초과해서 받는 건 위반이지만 무료 중개를 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니에요.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초과해서 약정했다면 법정보수만 주면 됩니다. 6번에 1번이고요. 7번은 없음. 1번이 답인데요. 기출문제 다 나왔던 지문입니다. 분묘 1개 점유 면적은 기역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인데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 이런 거 20제곱미터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그다음에 리언은 매장한 자는 4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4후 신고입니다. 화장 리얼의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미엄에 개인 묘지 설치는 4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근데 비업의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시옷의 개인 가족 자연장지 4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이형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법인 자연장지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어디 나와 있다고 어디서 봤어요? 나와 있다 하신 것 같은데 없죠? 네? 네? 비업하고 운동? 예. 네. 지역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여세 묘지 설치 기간은 15년이고요.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죠. 최장 60, 원칙은 15년이에요. 3번 연장하는 건 예외잖아요. 예외적으로 3번 연장하면 60년까지 가능하죠. 그 끝나고 나면, 60년 끝나고 나면 기억에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티것은 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웬만한 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기지권에서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 분묘 기지권의 면적이 30제곱미터로 한정된다 이렇게 하면 X죠.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사성까지, 봉분 뒤에 있는 사성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판례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몇 제곱미터까지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입니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고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고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럼 가족묘지가 100제곱미터 이하고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니까 가족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전에 죽은 사람만 해당되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죽은 사람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니까 저나 여러분은 땅속에 60년밖에 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장. 그러면 아예 뭐 처음부터 화장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화장해야 된다. 매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 500m, 300m 떨어져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군사기지민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되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 전부 다 안 되죠. 생태경관 보존지역 뭐 그 다음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다 따지고 나면 할 데 하나도 없어요. 네. 제재, 그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원씩 2회 범위 내에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설치 지역 위반한 경우, 설치 면적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설치 기간 위반한 경우, 60년 지나서 매장,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공인회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다섯 개 법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특이하게도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나오죠. 매년 해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농지법하고 국토법은 1년에 한 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이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중개업을 하면 남자들이 감미로운 목소리 아주 매력적으로 들려요. 남자들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 더럽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화로 뭐 상담하다가 많이 깨졌어요. 싸우고 그랬어요. 목소리 더럽다고. 그 전화 잘 안 받아요. 내 사무실에 있어도 전화 오면. 8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무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체결할 수 있잖아요. 전속중개계약은. 하면 전속중개계약을 했을 경우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는 건 의무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디귿 중개보수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리얼의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는 법 2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음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민법에는 법조문에 선관주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임에 있어서 뭐 600몇 조에 있습니다. 답 3번이고요. 9번 자격증지처분 사유 옳게 묶은 것은?
자격정지 이중 이중검인 확인계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게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 서브노트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데요 했는데 이렇게 적어줬어요. 구체적 기준 다 있죠. 구체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구체적 기준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위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이 확인설명이 두 가지예요.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이게 뭐냐면 기억은 9분의 1 기억은 금지행위입니다. 자격정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자격취소사유입니다. 디귿 인장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은 그 다음에 리얼은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고 3년 보존할 의무는 없다고 했죠. 소속공인회사가 3년 되기 전에 잘려 직원이 3년 동안 그만두고도 뭐 어디 보존해놨는지 와서 체크해야 됩니까? 들어가지도 못해. 보통 그만두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사무실 가지도 못해요. 근무하면 거의 다 사이 안 좋게 그만둬요. 저는 좋게 그만두기는 했는데 미음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서명 날인하면 3개월 맞죠? 3번입니다. 이중검인 확인계 시작 10번 포상금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 5번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신고자가 있는 경우는 미리 합의하여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합의 안 하면 균등하게 배분하죠. 두 명이 오면 25만원씩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고 10명이 오면 각각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씩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무조건 합의해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명이 오면서 한 명은 10만원 받고 한 명은 40만원 받겠다. 합의 오면 그 방법대로 지급하죠. 합의 안 하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1번은 포상금은 무등록 개업공개사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만 포상금 지급하죠. 금지행위 중개보수 초과받은 거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되죠. 발각되기 전에. 3번은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기소했다는 말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게 기소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 기소돼가지고 1차 변론 길이 있었더라고요. 1차 나와가지고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소됐죠. 그 만약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공인회사법을 위반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재판에 회부됐어요. 근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인회사법 위반 자격증 빌려준 걸로 해가지고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무죄라도 받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뭐 회부하면 포상금 받는다고요. 기소만 하면 나중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이 공인계사법 쉬웠는데 포상금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는 어려웠어요. 포상금도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포상금 접수일로부터가 아니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죠.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국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 5번이고요. 11번 협회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은 일단 답은 5번이고요. 1, 2, 3번 다 올해 신설된 공제운영위원 제가 프린트 공제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3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죠. 올해 이런 거 신선한 문제라고 올해 개정된 거 반영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1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죠. 항상 숫자는 짝수가 아니고 홀수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돼야 되잖아요. 20명 돼버리면 10명 찬성, 1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가부동수가 나오면 그래서 홀수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위원 숫자는. 2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상호 선출한다. 그 중에서 뽑는다 이 뜻이에요. 호선은. 근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죠.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아니라 호선입니다. 호선. 위원 중에서 뽑습니다. 그 지금 현재 평택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입니다. 3번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모든 위원회 임기는 예외 없이 2년이다 하면 X입니다. 협회 회장하고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죠. 5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수 신청들의 업무에 대해서 협회 지도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5번이 틀렸는데요. 매수 신청들의 업무에 관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법원장이 그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죠. 5번이 답이고요.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임야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경계죠. 11번에 5번 12번에 지적도 임야도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4번지의 경계는 이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 이게 경계라고요. 현실적인 담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더 중요하고요. 물론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실제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답 4번이고요. 13번은 답이 5번입니다. 이건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학회에서는 이거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5번을 보면 근저당권자보다 등기부상 그 기입등기가 빠른 가압류권자는 경매 처분되면 가압류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된다고 지금 많은 집행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동순이 안 분배당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채권은 채권이고요. 후순위가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 둘 다 물건이라면 반드시 물건은 선순위 물건이 먼저 다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후순위가 받죠. 근데 이 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은 후순위 물건하고 동순위로 안 분배당받는다는 게 현행법의 취지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만약 선순위 가압류권자를 무력화시키려면 가짜 근저당권자 물건을 많이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받아올 게 줄어들겠죠. 동수순위하고 안분배당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걸 알고 후순위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부터 먼저 배당해 줘야 된다고 일부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답은 5번이다. 지금 현행법상은 14번 답 1번인데요.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가 5개가 있다고 해서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5개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도 물론 경매 넘어가버리면 말소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재산권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가 아닌 나머지 권리,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증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등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담보가등기라면 무조건 말소되겠지만 순위보전 효력이 있는 보증가등기라면 선순위라면 인수될 수도 있겠죠.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그래서 14번에 1번이고요. 15번 5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합니다. 15번이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1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 시험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아까 공제운영위원하고 정책심의위원회위원하고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라고 되어 있죠. 필수기관입니다. 프린트 두 번 내드렸어요. 두 번. 이게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옛날 내준 거 못 찾을까 봐 두 번 내드렸죠. 똑같은 자료. 그래서 15번에 답 5번이고요. 그래서 뒤에 또 상세하게 몇 조 몇 항이라고 돼 있어요. 찾아보시라고 이해가 안 되면. 16번 답 1번이네요. 앞에 그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개인 묘지는 4후 30일 내신 거죠? 가족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가족 자연장지 개인 자연장지는 4후 30일이 내신 거 문중 정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이거 16번에 1번 15번에 답이 5번 14번에 답 1번입니다. 17번 답 2번입니다. 2번 17번에 2번 좀 어려워요. 이게 기출문제 20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날 60일만 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 60일 60일만 저거 60일 맞네 이랬는데 기출문제인데 답이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요즘 출제 경향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요. 2번이 답이라고요. 그래서 서브노트에 60일이 보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잔금일로부터 60일 분리해놨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취득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취득세 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이의신청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지목변경신청 등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변경 등 60일 이내에 하죠. 17번에 2번이 답인데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뭐한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입니다. 18번에 답 3번인데요. 이거는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런 패턴이 18번에 3번. 제가 이거 강의 안 했다고 했는데 저는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긴 했는데요.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공주에 가서 할머니가 나물 팔고 있어가지고 얼마 드릴까요 하니까 알아서 주고 가지가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천원 냈더니만 냅두유 소나 주게 이렇게 하고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뭐 얼마 달라고 했으면 주면 될 텐데 도대체 얼마를 주라는 거야. 알아서 주고 가지가유 하니까 충충도 말이다 이 말이 지금 보이게 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50만원 이렇게 서브노트에 직접적으로는 안 돼 있고 이렇게밖에 강의를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서브노트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50만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개업공개사의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으로는 50만원. 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되죠, 등록번호. 네 가지 적어야 된다고요? 사무소, 소재지, 명칭, 성명, 전화번호. 소속공개사 전화번호는 안 적어도 되죠?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적고 소속공개사 전화번호를 추가로 적어도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등록증 반납 안 하면 30만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좀 반대로 말했네.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원이죠. 왜 그렇겠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중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등록증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개업공개사를 착각할 우려가 있죠? 그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딴 사람은 지금 35만 명도 넘어요. 그 중에 개업한 사람은 8만 9천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 등록증이 있어야 개업을 할, 중개업을 하는 거니까
그 등록증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적법한 개업공개사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가 봐요. 그 조문에는 그냥 이게 50만 원이고 이거 30만 원이라고만 적어놨지 이거는 왜 50만 원이고 이건 왜 30만 원인지 이유는 안 적어놨어요.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전신고 의무 위반한 경우 개시의무 위반 30만 원 3월 초과 무단요업은 20만 원 6월 초과 무단요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답 3번입니다. 18번에 3번 3번이죠. 3번이 뭐가 틀렸어요? 3번 50만원인데 비업 등록증 반납 안하면 50만원 자격증 반납 안하면 30만원이라고요. 자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한번 더 시작. 제가 똑같은 예를 농담도 똑같이 공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나중에 시험 보다 보면 보이게 휴 이게 생각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그 성질 급한 사람만 일찍 죽어요. 그냥 느긋하게 빨리빨리 대답 안 하고 있는 게 좋더라고. 사회생활 하면 남한테 받는 돈은 빨리 받고 주는 거는 늦게 주는 게 좋고 인생 살면서 느낀 게 16번 19번 19번 3년 2천만 원 무부관직 상투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양도되어 이중소속 1년에 1천만 원이죠. 디귿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에 2천만 원 리얼에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직접거래 3년에 2천만 원 비업에 등록 안 하면 3년에 2천만 원 시옷 비밀준수 위반 1년에 1천만 원 답은 4번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무부관직 상투 시작. 20번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인계사인 개업공개사 갑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목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1번은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만 팔았다고 해서 임목까지 판 건 아니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소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법정지상권이 민법에서 다섯 가지가 있다고 민법 305조, 민법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다섯 개가 있잖아요. 임목도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하는데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시험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임목을 중개한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했는데 토지와 임목은 별도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의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땅값이 더 비싸겠죠. 임목보다는 나무 샀다고 땅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할 수는 없죠.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만약 임목이 거래대금이 10억이라면은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잖아요. 국토교통부령이 영증구니까 매매된 임대차든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번 부동산거래 신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 계약서 검인 농지취득자익증명 토지거래 허가대상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 대상 모두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나 뭐 금인 받거나 토지 거래 허가 받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투기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건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임목 투기하는 사람은 못 받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아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의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잖아요. 그럼 2의 서식이 아니라 4의 서식이어야 되고요. 5번에 금인 대상이 아니라고요. 금인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 증여,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 받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금인 대상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다 아니다. 따라서 20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뭐 점수 공개는 안 해도 이렇게 점수 보니까 다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몇 개 틀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해.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몇 개 틀린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네, 여기까지 하고요. 휴가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